고릴라 그냥 X를 X해버릴게요. 썸은 X 같아요? 네, X 같은데요? 아, 피디스틱 마냥 X줄게. X 마, 들어와. 자, 제 이 경기, 우리 수원 스나이퍼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원 용통사는 16세 수원 스나이퍼입니다. 야, 박홍수 고릴라, 이게 안 뜨자. 나 수원 스나이퍼인데 이 잽으로다가 니 보내줄게. 자, 그럼 뭐 경기 스타일이 뭐 카운터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스나이퍼가 한 건 아닌 거죠? 네, 그냥 제 주먹이 빨라서 스나이퍼입니다. 그러면은 스나이퍼는 한 방 한 방 꽂는데, 네. 어떻게, 그건 라플 아니에요? 아, 한 방 한 방도 이제 세고 강력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상대 선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고릴라 그냥 이 X라서 X버릴게요. 그래도 X로 썸을 X 것 같아요? 네, X 같은데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포부의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오죠. 자, 우리 마평동 고릴라님 어떻게 나오셨어요? 저 용인사는 16세 마평동 고릴라인데요. 야, 스나이퍼, 네가 나를 잽으로 바른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마. 내가 네 카운터로 X반으로 X줄게. 들어와. 아, 뭐 그냥 여기 너무 다 악동 FC 너무 다 X타가지고 아니야, 간단하게 다 정리하려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베이스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복싱 1년 3, 4개월 정도 했고 유도는 조금 배웠습니다. 저쪽 그 스나이퍼 베이스는 스나이퍼라는데, 아, 제가 볼 때는 스나이퍼를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후라이팬 들고 또 뛰어다닐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그럼 마지막 포부에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디스틱 마냥 X줄게. 마, 들어와. 박수! 너처럼 쏴서 이렇게 나. 마평동 고릴라 선수 오늘 처음 출전했는데, 네, 서브미션 안바로 승리를 하시게 됐어요. 근데 안바가 좀 세게 들어갔거든요, 사실.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신 부분이실까요? 원래는 그냥 자극적으로 하다가 그라운드 각이 보여가지고
한 번에 쇠가 체크를 들어갔는데 마른토가 너무 잘해서 그냥 안바로 안바 가겠다고 나와가지고 바로 안바로 끝냈습니다. 1라운드 초반 경기에는 사실 타격을 많이 허용해가지고 좀 밀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 상대방은 그라운드 안바로 끝내야겠다는 계획이 좀 있었던 편이실까요? 원래도 살짝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당당의 다음 상대에 대한 포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랑 못해 다음 상대는 이거 보고서 얼마나 벌벌 떨지 벌써 궁금하네요. 또 들어와. 그거 내가 다 판결 해줄게. 마평론 올려 선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원 스나이퍼 선수 맞으시죠? 오늘 처음 출전하시게 됐는데 사실 좀 많이 아쉬웠어요. 1라운드에 타격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잽도 굉장히 스피드가 좋으시고. 근데 오늘 경기한 소감 좀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확실히 이게 10초 넘게 차이 나다 보니까 맞아도 안 쓰러지네요. 안발에 좀 세게 걸린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팔은 좀 괜찮으신 편이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다음 경기 때는 조금 더 타격과 그라운드를 보완해서 다음 상대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나 계획성이 또 있는지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확실히 이거 주짓수 기술을 많이 연습해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고 계신 영통 형들 죄송합니다. 영통 형들 죄송하다고 하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수고하신 수호 스나이퍼 선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어. 네. 경기가 이제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서 홍코치 선수가 베타 선수로 우리 X랑 복귀가 됐으니까 불안하겠네.